한국 원전의 현재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 원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031년까지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 올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7.0 이상의 지진, 일부 확진은 7.4까지 지진이 날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백만 명이 그 피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0%를 책임집니다. 현재로서는 석탄을 제외하고 이 많은 양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LNG뿐입니다. 하지만 LNG 구매 단가는 원전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거론되지만 당장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석탄, 가스의 발전 비율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신재생 설비는 여하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동률은 완전히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현재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중 공사에 들어간 4기를 뺀 6기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전과의 공존이냐 결별이냐, 그 선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부터 우리 미래 삶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은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